팁입니다. 주목. 주목하세요. 네. 이 뒷포리를 그냥 넣지 않고 석쇠에다가 구울 겁니다. 근데 뒷포리를 그냥 안 넣고 왜 석쇠에 구워서 넣는다는 거죠? 아, 이걸 그냥 넣게 되면 약간 비린 향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비린 향을 불로 숯 향을 입히는 듯한 느낌으로 날려주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석쇠에 딱 구워서 구운 향 입혀주고 해서 비린내도 날려주고. 가자미 살이 금방 부서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뒷포리를, 구운 뒷포리를 같이 넣어서 네. 국물을 자박하게 우려줍니다. 아, 이때 남은 이걸 군데군데 간단해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무가 좀 익었다 생각이 드실 때 그때 시래기로 시래기 들어갑니다. 시래기 밑에 깔리죠. 덮어씌워야 돼. 네. 벌써부터 어떤 맛을 지키든. 시래기가 밑에 깔립니다. 지금. 뒷포리. 뒷포리와 시래기의 향입니다. 오. 네. 와, 진짜 꿀이다. 그리고 나서 이 자체를 통으로 얹어줍니다. 청주병이 여기 하나 오든지 해야지. 청주병이야. 그리고 나서 한 이 생선 넣고 나서 한 8분에서 12여 분 정도 네. 누우면 오늘의 삼선 시래기 조림은 네. 완성입니다. 양념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3등분을 해서 나눠 썼습니다, 지금. 아, 양념을 3번에 나눠서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맛을 중첩해서 극대화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생선에도 양념이 배이고 네. 그리고 시래기에도 양념 그 자체에 배이고 네. 극대화를 해서 네. 포인트. 극대화 오늘 특집입니다, 오늘. 네, 이것도 송송송 어슷썰게 한번 해주시고요. 대파와 청양고추를 이제 넣고 거의 다 돼갑니다. 네, 이제 갑오징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네. 우리 친구 갑오징어가 들어갑니다. 양 사이드로. 야, DC 가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갑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2분만 기다리시면 완성입니다. 자, 순서는 DC 가갑. 예. 아니, 상민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랐네. 열심히. 아, 음식을 진짜 잘하세요. 전문. 이런 거 한번 배워놓으면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맛있게 먹거든요. 아, 네.